이거 뒤집어졌지 이렇게. 어? 그럼 맨 앞에 게 음수라는 뜻이거든. A 음수. A 음수고 그 다음에 B를 한번 보자. B를. B는 뭘 하냐면은 여기서 요쪽 부분에 오면은 A 곱하기 B가 양수고 요쪽 부분에 오면 A 곱하기 B가 음수라는 말이거든. 이렇게 꼭지점이. 꼭지점이. 꼭지점이 어디 왔는데 여기 와있지. 그럼 A 곱하기 B가 양수란 말이지. 근데 A가 음수지. A가 음수니까 B가 양수가 되려면 B도 음수가 돼야 되네. 음수 곱하기 음수하면 양수가 되니까. 맞나? 맞지? 그럼 이제 이렇게 찾았고 C는 어디서 찾냐면 이게 C가 뭘 나타내나? Y절편이잖아. Y절편. Y절편이 여기잖아. 여기. 여기 Y쪽에 음수 양수니까 C는 양수. 그래서 A하고 B하고 곱하면 음수라 생각 틀렸지.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C가 양수가 두 개 곱하면 음수가 되는 게 틀렸지 이거 그죠? B하고 C는 B하고 C는 서로 반대니까 어 이거 맞네 이거 맞네 맞지? 근데 이거 한번 보자고 이거 이걸 어떻게 보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요 식에다가 X할 1을 넣어봐 1을 1을 딱 당기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맞지? 1년 중에 여기잖아 여기 여기 높이가 어떻게 되나? Y축 0이 되지 0 0이란 말이 0 그래서 틀렸지.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A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 그죠? 마이너스 1을 연기해 마이너스 1을 연기해 양수적이 있지 양수적이 이렇게 봐봐 양수적이 그래프가 양수적이 하니까 이게 음수라 해서 틀렸단 말이야. 답은 3번.